누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담고 처음 해보는 일손 돕기도 척척. 뭐든지 열심히 하는 트로트계 원빈 차수빈과 함께 오 만보기 여행 이어가 볼까요? 산 따라 물 따라 걷다 보니 생각지 못한 비경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진짜 목포예요? 아 정말요?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규모는 작지만 운치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폭포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아요. 우와 우와! 우와. 고유나 물렁이 여기! 물렁봐! 오. 이건 열먹어라는 물고기인데 딱 이맘때 산란을 하기 위해 강물을 거슬러 올라온다고 합니다. 오 좋아 좋아. 오 진짜 진풍경이네요. 야 눈이 저렇게 멋진데 열먹어를 보니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나라들의 떠오른 거 맞죠? 그들의 끊임없는 도전. 실록으로 물든 칙소 폭포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아, 여기 뭐 누가 꼭 어떻게 하다가 트로트 가수의 길을 어떻게 보면 이제 트로트가 제 인생에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꿈은 이제 야구 선수였는데 동계훈련 이틀을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야구공이 눈에 날아가지고 또 타자인데 치려고 하면 공이 안 보이고. 아이고. 인생의 첫 목표이자 꿈이 그렇게 이제 없어지니까 서른이 넘어서 배우 선생님의 안녕이라는 곡을 들어봐라. 그걸 들어보고 안 할 거면 하지 마라. 근데 목소리가 딱 이렇게 중저음이 딱 그렇지, 부르시는데 그렇지. 와 그러면 아 이거구나. 제2의 꿈이 생긴 거예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지금의 차수빈 씨를 잊게 한 노래 안녕을 함께 들어보시죠. 후회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어쩜 이렇게 바로 감정을 잡으시죠? 당신이 먼저 가버린. 이렇듯 인생은 작은 것에서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걷고있는 발걸음처럼 말이죠. 외로워지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하시는 중이라 놀라셨네요. 저 한 주가 요전에서 40년 오래 써요. 동갑이야. 아 진짜? 예. 아니 이 친구분 어떤 친구분이세요? 아무리 비밀만 해도 퍼지지 않고 지켜주고 마음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 파마값도 깎아주시네? 파마값 깎아줘요. 아 진짜요? 얼마 깎아주세요? 한 5,000원씩 깎아줘요. 아 손바닥으로 주인을 깎아줘? 예, 벨란머리를 해놓고 나쁘면 이제 조금 염색을 하려고. 아내 감정 하시려고. 어르신의 파격적인 선택! 멋쟁이들만 한다는 빨간색 염색이었는데요. 빨간머리. 아 빨간머리. 완전 완전 센스야. 빨간머리가 솔직히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보내신 거예요? 아주 모델 삼아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친구를 모델 삼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요즘 젊은 친구들 유행하는 머리색이잖아요. 큰일 났네. 오늘 이상하네. 예예예. 여기 또 있어 지금 여기. 이게 뭐예요? 또 머리. 아 예예. 아우 세상에. 가수예요. 네, 일부러 아는 거 맞죠?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어디서든 준비가 돼 있네요. 막 잠입고 주다가 가서 까먹어가지고 어머니 아시는데? 아이고, 예, 알죠. 그죠. 마무리는 제가 맡았습니다. 오, 사진. 아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왜? 아 너무 괜찮으신데? 이 친구 때문에 이거. 아니 어머니 너무 잘 어울리셔. 제가 마음대로 많이 해놨어요 오늘. 연예인 같은데요? 아주 못 땡기죠. 아주 못 땡기면 나이가 많이 먹는데 저 사람들이 시골에는. 근데 잘 어울리세요. 서울 같으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골은 이거 너무 잘 들었어. 이대로 빨간 머리를 포기하려는 순간
마음에 안 드신다 했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좌우가 한번 같이 나가보시자고. 그냥 반응을 보게. 그렇죠, 그렇죠. 예쁘세요. 잘하셔서. 네? 예쁘지? 고마. 너무 예쁘시네. 멋쟁이, 멋쟁이. 멋쟁이, 멋쟁이. 와. 뱃살 언제 까요, 언제 까요. 다음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기분도 좋겠다. 점심은 제가 쐈습니다. 이야. 아, 12,000원만 주신 거예요? 12,000원, 여기. 연예인 DC 해드릴게요. 아, 이거 연예인 하려는 거 같아요. 걔가 이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 내가 당구장에서는 짜장면 먹었는데 미용실에서 짜장면 처음 먹어봐도 저게 제 맛이에요. 마침 딱 점심때라 저희들 다 배가 고팠거든요. 체력 충전이 되니 개인기도 막 나옵니다. 누군지 알아? 네, 알아요. 생생정보통. 생생정보통 고마워. 예? 6시네 고향이요. 고마워, 그래. 다시 한 번. 아저씨 이름은? 세 글자! 정답이네요. 고마운 씨가 아니라니까. 정이 넘치는 누님들의 응원을 듬뿍 받고 오만복이 다시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작업 중인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 오만복이! 오만복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미쳤죠? 과연 누구를 알아보실까요? 이름 모르는데 여기는 하하하하 예 여기 너무 잘 알고 아이고 잘하시네 보이시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자작나무 파종하는 거예요 파종을 해서 저 다른 데다 심는 거예요? 예, 예. 얼마나 저거에 대야 자작나무 다른 데다가 심을 수가 있어요? 내년에요 내년에? 내년 봄에? 자 이리 도와줘 오만복이 여행의 기본은 농촌 일손 돕기죠. 뭐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든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오빠야 이런 노래 좀 해. 오빠예요? 누가 봐도 아들 뿐이지? 그럼 어떻게 오빠가 좋아? 그럼요 잘생기면 오빠랬어요. 사랑할까 봐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 마. 오 멋져 버려. 감사합니다. 아 인기 많다고요. 일로 와. 설마 질투해서 자꾸 일 시키시는 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야 수빈 일로와 일로와 이거 올려야 되는데 오 이거 둘이 못 들어. 자꾸 일 시키시는데. 혼자 들어 형님? 응. 우와. 아 저희는 초보니까요. 조심해야 돼. 손 놓으세요. 저거 손 막 풀어야 돼. 그렇지. 어머니가. 야 진짜 좋아하셨겠다. 사랑 한다면 아픈 날도 아, 그 짧은 사이에 팬미팅을 이렇게 저 옷이 무대복이자 작업복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만복이에 왔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죠 오만복이의 취지가 뭐야? 무계획 무섭에 가서 수빈 씨가 직접 섭외를 하는 거예요 아, 손님인데도 섭외까지 해요 안녕하세요 오만복이기는 잘 어울렸는데 야, 아버님! 오만복! 표정 보셨죠, 표정? 야, 이거 대박인데. 아니, 나는 얼굴 오만복이는 아는데 이렇게 예쁜 사람이 와서 표정부터 달라지셨어. 이쁜 사람이 와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니시고 드시는 건데. 너무 사고 먹어줘서. 아버님, 올해 연세가? 39년생. 39년생. 80이 넘어. 아이고, 왜? 아우구매 정정하시다고요? 근데 아버지 저 토끼띠예요 아 진짜? 저 토끼띠 아들이 토끼띠가 나 아니 아, 우와 아니 45인가? 그럼 띠도 띠던가?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은 더 늙었는데 이런 거 하면 지금 다시 쳐다보는 거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났어 태어나서 한 번도 이제 할머님, 할아버님께 이제 세배를 해본 적이 아, 없어서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한번 누구요? 아 저 자 세배 세배만 하세요. 준비도 해야 돼. 제 인생의 첫 세배를 두 분께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오 형님. 건강하시오. 건강하세요. 아유. 건강하시오. 행복하시오. 건강하세요. 내가 파이팅! 파이팅! 조금씩 드릴게. 어머 세뱃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제가 드려줘. 아이고. 안 주셔도 된다면서 손님 너무 먼저 나가셨는데 노래 들어보시고 어떤지 한번 이제 너와 나와 대화 나누면서 함께 해봐요 슬픈 일은 이제 그만 냅다 던져요 굿바이 아~
아이고, 대박 친대니까. 아, 대박이야. 저도 이제 신곡 역사를 열심히 해서 나오면 처음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첫 세뱃돈 주셨으니까. 아이고. 당연히 그래요. 친대니까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정으로 마음을 듬뿍 채웠으니 이제 저녁밥으로 배를 든든히 채워볼까요? 홍철아, 화로구이 아닙니까? 화로구이. 아... 홍철아가 화로구이 제일 맛있게 하는 집에 가서 제가 너 배 터질 때까지 해줄게. 진짜 소신은 맞습니다. 아이, 그럼 시켜 먹어. 계산 네가 해라. 아, 진짜 맛있겠다. 메뉴는 정말 제대로 익힌 고추장 삼겹살이고요. 아, 진짜 맛있겠다. 홍천 여행 이틀 동안 운동 많이 했으니 몸보신 제대로 시켜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우, 진짜 일 많이 했네. 와, 진짜 맛있다. 자, 어마어마히 일 파이팅! 이제 여행 막바지입니다. 잠깐만. 자, 확인 한번 해볼까? 하게 되죠. 4만 좀 넘었습니다. 오, 4만 10만 많이 넘었네. 오. 자, 사실 못하면 어떻게 그랬죠? 제가 홍천에서 네. 서대문구까지 네? 아, 걸어가는 걸로. 나는 그냥 차 타고 가는 걸로. 나는 그냥 공약 건 적이 없어요. 아, 이렇게 밟 빼시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래도 거의 좀 가깝게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한번 가시죠. 자, 화이팅! 자, 5만 번 향해서 파이팅! 한 번씩 더 걸으셔야 되는데. 3시간, 4시간. 마지막 여정이다 생각하고 10만 보를 향해 뜨거운 열정을 불태워 봅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산이 가팔라지더라고요. 아니, 차수빈 씨는 저우 영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는 게 맞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니, 저게 옷이. 의사, 정말 산 오르기 편한 거 입고 오르십시오. 멋 필요 없습니다. 안 드릴게요. 정용 씨가 이렇게 지칠 정도면 왔다! 왔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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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는데 여기 언제 올라오셨대? 뭐 계시더라고요. 벌써 올라오신 분. 뭐 맨날 동네니까 맨날 여기 정상 맨날 운동하는 아, 동네 뒷산인 네, 거예요? 가볍게? 네. 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타고 몇 번 걸으러 다니는 거예요. 과연 만보기 결과는? 큰일 났네. 아직 멀었어. 4만 6천이요, 4만 6천. 4천 번 남았고, 4천 번? 이러다 서대문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요리해서 내려가도 되는데. 올라온 만큼 그냥 내려가면 그냥 5만 번 시원. 아, 그걸 몰랐네, 우리가. 그걸 몰랐네. 다시 확인해 볼까요? 안 걸어도 되면 할 수 있으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건강해질 그날까지 5만 보기는 계속됩니다. 차수빈, 화이팅! 여기서 예고! 다음 출연자로 누가 났으면 좋겠어요. 트와이스! 슈퍼시아! 트와이스. 아, 그 사무실에 찾아가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JYP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잘하셨어. 아, 멋있다. 오, 진짜 만나셨네요? 뭐? 아우, 예. 아, 이쁘다. 이 친구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구들이잖아요. 글로벌 스타입니다. 와우. 트와이스 멤버들이 나와주시면 과연 모모의 대답은